이제 49쪽 보시면, 자격이 출할세, 조천자 방어 도하야 하거 보갈 이어는, 자방이 불위례한데 자격이 노하야 위자방할 부기제 교인호와 빈천제 교인호와 자방이 완력 빈천제 교인이니 부기제 안감 교인이리요 국군이 교인즉 실기국하고 대부의 교인즉 실기가 하나니 실기국자는 미문유이국대지자야오 실기가자는 미문유이가대지자야로람 부사는 빈천자람 언불용하며 행불합즉 남니 거이니 안왕이 부득 빈천제리요 자격이 내사지하다. 자격은 어떤 사람이랬지요? 자격은 아까 문후가 중산 땅을 정벌하고 나서 거기 다스리라고 봉해준 사람이지요. 자격. 네, 아들이에요. 네, 문우의 아들이에요. 네. 자격이 출할세. 이 자격이란 그 문우의 아들이 나갈 출타를 할 적에 조 전자방 어 도하야. 전자방을 도, 길에서 조. 조자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전자방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하거 보갈이하를 술에 내려 복알 엎드려서 배알하거늘 이게 자기 아버지 그 문호가 이 전자방을 스승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스승인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내려서 이렇게 절을 한 거지. 자방이 불위례한데 그 깍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방이 예를 다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거늘 자격이 놓아야 자격이 화가 나서 위 자방할 전자방한테 말하기를 부기자 교인호와 빈천자 교인호와 부는 경제적인 거고 귀는 지위가 높은 거랬죠. 부귀한 사람이 교인호와 남을 교만하게 합니까? 남을 대할 때 교만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빈천자 교인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남을 이렇게 깐부면 이렇게 교만하게 대합니까? 자방이 말 역 빈천자 교인이니 자방이 대답하기를 또한 빈하고 천한 빈천한 사람이 교인이니 남을 교만하게 할 뿐이니 부귀제 안감 교인이리요. 부하고 귀한 사람이 어찌 안짜죠? 어찌 감히 다른 사람한테 교만을 떨 수 있겠는가? 국군이 교인즉 실기국하고 국군 나라의 군주로서 다른 사람한테 교만하게 떨다 보면 교만을 떨다 보면 실기국하고 그 나라를 잃게 되고 그렇잖아요. 가만히 짚어보세요. 그렇지. 대부의 교인 즉 실기가 하나니 대부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교만을 떨면 실기가 하고 그 집안을 실 놓치게 되고 네, 놓치게 되나니 실기국자는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미문 유 이국 대지 자야오
이 미문은 아직까지 멍멍한 것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은 됐잖아요. 미문 유 이국 대지. 나라로서 대접해줌이 있었다라는 것은 듣지 못했고, 아직까지 듣지 못했고, 실기가자는 그 집안을, 옛날에 이제 제후 밑에 이제 가가 있잖아요. 무슨 가, 이렇게. 그 가를 잃어버린 사람은 미문 유 이 가 대지자로라. 아직까지 그 가로서 대우해줌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노라. 그러니 부사는 무릇 선비는 빈천자라. 가난하고 천한자라. 선비, 여기 선비라는 것은 벼슬도 하지 않고 경제력도 갖추지 못한 사람. 언불용하며 행불합즉 자기가 뱉어내는 그 말이 쓰여지지 않고 행불합, 자기의 행동이 그 합해지지 않는다면, 즉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즉 남미거이니 그 신을 들여놓고 떠나갈 뿐이니, 다시 말하면 짐을 싸가지고 떠나갈 뿐이니 안왕이 부득 빈천재리요. 어디를 간들 가난하고 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자격이 내 사지하다. 자격이 곧 사과를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이 여기 실려있는 그 의도를 가만히 짚어보면, 자격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산고을의 자기가 장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의시되면서 전자방한테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어온 거죠. 그러자 네가 그거 됐다고 거만을 떨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응? 너의 아버님은 그 작은 고을의 장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제후였는데도 나를 스승으로 했는데, 응? 네가 그렇게 거만 떨면서 나한테 길거리에서 인사했다고, 응? 인사하는데 자기 인사를, 응? 공손하게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들고 달려들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